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룩이끼입니다. 오늘은 또 원피스 최신 소식이 떠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네. 우선은 니카 루피가 선공개가 되었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에 드디어 첫 공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니카 루피가 8월 6일에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30초 정도 선공개를 해줬는데 사실상 뭐 다 등장을 했어. 생긴 거라든지 카이도 패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웃음소리라든지 웃음소리 아니면 뭐 특유의 방식. 리듬 뭐 이런 거 하지 다 공개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원피스가 이슈고. 그렇습니다. 3시간 전에 좋아요 수가 거의 100만에 가 나왔어.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니카가 엄청나게 스타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식들이 왜 공개가 되었고 도대체 어디에서 공개가 되었는지 먼저 보면 유튜브에 원피스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200만명짜리 예. 거기서 오늘이 원피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원피스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어5가 공개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또 원피스 실사화가 이제 제대로 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어5 먼저 봅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기대하는 기어5 니카 루피가 이번에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71화에서 이제 니카가 부활을 하는 게 나오고 1072화에서부터 이제 니카 전투가 시작되는데 니카의 풀버전 전투는 8월 6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6일에 아마 원피스 1072화가 공개되면서 풀버전이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전투가 살짝 공개됐는데 확실히 니카 루피가 엄청 강하긴 한가 봐. 카이도우를 좀 가지고 놀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뿜으면서 자, 압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진짜로 들었다 놨다 해.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식으로 카이도우를 압도합니다. 카이도우가 솔직히 세계 최강의 생물이고 적수가 없는 강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루피 앞에서는 뭐 약간 잡밥이 된 지렁이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거대 지렁이 들고 막 노는 잼민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딱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특수한 리듬이 나와요. 조이보이가 이런 말을 해. 원작에서 이 익숙한 리듬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준이자가 준이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화책이라서 그 리듬을 우리가 못 들었잖아. 그렇습니다. 뭔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따당따당따당따당 약간 이러면서 자체 브금이 깔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이 브금이 들리는데 진짜 북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니카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나 봐. 태양신 니카가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서아프리카의 전설 속에 있는 애고 화려한 리듬, 특수한 리듬을 계속 내뿜는다고 하는데 원피스에 등장하는 니카 역시 특수한 리듬이 있다는 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듬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신이 나던데 니카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악마 떡밥이 있는데 이게 니카로 변신을 할 때 좀 악마의 형상을 띠면서 그렇습니다. 변신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또 악마의 열매랑 혹시 떡밥이 있나? 악마의 열매라서 사람들이 혹시 악마도 있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혹시 니카 열매와 관련이 있나? 니카 열매 자체가 원래 하나밖에 없는 악마의 열매인데 자신의 동료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열매를 이렇게 여러 개 생성한 걸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악마가 과연 뭘지 이 악마로도 나중에 루피가 변신을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연출일지 아니면 뭔가 떡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어5라고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요. 루피가 항상 새로운 기어를 터득할 때마다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 기어 포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기어 뭐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어 피프스 이렇게 말하면서 기어5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루피의 최종 모습이라고 살짝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최종일지 아니면 다음 단계가 기어 나올지 6, 기어 제로 그렇습니다. 기어 제트 뭐 기어 레전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루피 생각에서는 자신의 최종 모드가 이거다 이렇게 딱 느낀 것 같아요. 루피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어가 항상 뭐 신체 흐름을 바꾸는 거 있잖아. 피가 흐르는 걸 각성한다든지 아니면 뇌를 각성한다든지 뭐 뼈를 각성한다든지 약간 이거였는데 기어5는 이제 완전 그냥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무의 성질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간혹 사람들이 아니 태양신인데 왜 고무를 다뤄 이러는데 태양신 니카 자체가 고무를 다루던 신이었습니다. 고무의 신이기 때문에 일단 고무는 자유자재로 탑재를 했고 신의 능력까지 얻은 루피죠.
그리고 기어5를 사용하면 페이감은 그냥 상시로 두르고 있습니다. 루피 주변을 자세히 보면 계속 빨간색 번개라든지 이펙트 같은 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이감을 휘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변신을 하자마자 이게 방 터지면서 페이감이 방출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감이 좀 둘러져 있다. 애니에 등장한 니카보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노란색 전기 같은 게 있어. 그렇습니다. 이거 뭐지? 일단은 노란색 전기는 처음 보는 메커니즘의 종류인 것 같아요. 일단 옷도 하얘졌습니다. 근데 밀짚보다 가해지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약간 악마의 생김새야. 그렇습니다. 논란의 악마입니다. 이거 기어5처럼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도 아니고 기존의 루피도 아니고 이거 무슨 악마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카이도우와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 네 번째 사진 보면 카이도우를 진짜 완전 꽉 잡아버렸네. 그렇습니다. 카이도를 꽉 잡고 들어올리면서 진짜 줄넘기 하듯이 들고 던진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니카의 장면이 이어져요. 그리고 눈이 좀 보라색인 걸 알 수 있네요. 공식 눈이. 그렇습니다.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제가 핑크색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카이도가 레전드긴 하다. 왜? 니카로 변해도 영구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카이도가 뚫어놓은 배의 상처는 그렇습니다. 남는다. 나는 태양을 태우는 마그마다 이러면서 니카가 또 혼날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니카 루피가 항상 전투할 때 웃으면서 좀 싸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하고 덩치가 좀 커졌네요 여기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거 뭐 큰 모드로 변하는 건가? 이건 약간 그거 생각나. 옛날에 뽀빨이었나? 그 시금치 먹고 막 커지는 거 있잖아.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단 카이도우가 이렇게 맹해졌습니다. 막 별도 막 떠 있네요. 카이도우도 당황했을 거야. 아니 죽어서 부활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루피 아니고 이거 샹크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놀랬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딴 놈이 와서 대리로 싸우는 줄 알 거야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니카 루피가 또 달을 바라보면서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과 한번 싸운다? 달의 신? 아니면 달의 신일 수도 있어. 어둠어둠 열매가. 이렇게 머리색을 보시면 달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완전 하얗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니에 등장한 니카 사진까지 봤는데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피스 니카 루피와 관련된 특별 상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 상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니카 루피가 나오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식으로 니카 굿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7월 22일부터 오픈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뭐 니카 쇼핑백, 니카 잡지, 니카 스티커, 그냥 루피 이제 스티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판매처는 이 QR코드를 타고 가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니카 루피와 이번에 와노쿠니에서 나온 여러가지 스티커들. 이거는 부채입니다. 스티커가 아니라 부채예요. 니카 루피, 루피 오타마 조로, 그리고 프랑키 쌍디, 우소, 로빈, 그리고 킹과 카이도. 은근 이것도 간지나네요. 자, 그리고 또 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마토와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나오네요. 15년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작은 피규어들도 있어요. 니카 루피, 카이도우, 바르톨, 캐번디시. 그렇습니다. 카이도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달 수 있고 가방에도 달 수 있는 열쇠 고리나 뭐 고리 느낌으로다가 좀 작은 친구들. 카이도우와 니카 루피, 그리고 이제 기어 세컨드 루피와 블루노, 그리고 로브루치까지 있고 카타코리, 크래커, 도피. 아, 약간 루피와 붙었던 빌런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루피가 이렇게 기어가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네요. 그렇네요. 세컨드, 쓰리, 포, 돼지맨, 포 마지막 날 돼지맨, 킹크맨, 이제 파이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됩니다. 자, 니카 루피 부루마블도 있습니다. 삼선장, 빅맘 카이도우, 아카이누 사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기존의 부루마블 게임인데 그냥 원피스를 탑재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선장에다가 니카 루피까지 좀 모여있는 모습. 격투 게임 같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비욘드 더 레벨 가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니카 루피 피규어인데 상당히 간지나고 좀 멋지게 뽑혔다. 이건 내 생각에 300만원 넘을 듯. 그렇습니다. 원래 원피스 피규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니카 정식판이다. 첫 공개 이거 300 넘을 듯. 자, 그리고 니카 루피가 이렇게 3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좀 저퀄리티 같아요 근데. 위에 거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니카 루피 인형들 좀, 인형인데 베개 그러니까 저거는 빵떡이네요. 약간 넙치같이 생긴 니카 루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 베고 자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니카 루피 피규어라네요.
니카 루피 피규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개가 동시에 출시되는데 니카 루피. 그리고 니카 루피 옷도 출시가 됐는데 좀 반지가 나는데요, 이거는. 근데 이거 입고 다니면 정말 원피스 찐팬이다 이러겠다.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공책입니다. 이거는 뭐 메모를 할 때 루피도 있고 키드도 있고. 루피 애기 제일 많을 듯. 자, 그리고 이거는 니카 루피인데 이건 뭔가요? 그냥 전시용? 자, 니카 루피 티셔츠들입니다. 원하는 니카 디자인을 넣으면 제작을 해준다. 와우. 그리고 약간 물병 같은 것도 파네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니카 루피야. 니카 루피가 표창이 다양해서 그런지 정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니카 루피 이것도 뭐 내놔 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빵떡이 같이 생겼네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원피스 데이에 등장하는 원피스 니카 루피와 관련된 소식들을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많고 또 원피스 실사와 관련된 소식은 7월 28일에 원피스 실사화가 공개되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어5가 공개되면서 8월 6일에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 있습니다. 니카 루피 특집 감사합니다.